만들고요. 주 재료인 김치도 꼭 1년 6개월 된 묵은 김치만 사용하고 있답니다. 김치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김치는 저희가 전라도 광주에 이제 김치 대통령 묵은지로 대상을 두 번 수상하셨어요. 두 번 수상하신 대사장님한테 저희가 이제 수소문 끝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자세한 대답을 해주셔서 받도록 됐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무렵 이렇다 할 사업 기반이 없었던 사장님. 묵은 김치부터 고기까지 좋은 재료를 찾기 위해 전국 각지로 발품을 팔았다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성이 김치찌개 맛에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맛에 자신이 있구나, 저희 품질에 자신이 있구나, 그런 거니까 저희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빨리 식사를 하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이 집만의 장점!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밥 먹을 이제 한 시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빨리 먹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와서 고기는 미리 삶아 준비하고 김치에 육수만 부어 준비하기 때문에 주문하면 바로 음식이 나옵니다. 또 김치찌개 가격도 이곳의 매력이라는데요. 가격이요? 강남에도 5,000원이 흔하지가 않잖아요. 5,000원이요? 5,000원? 한 끼에 5,000원. 질 좋은 돼지고기 앞다리살. 큼지막한 묵은 김치. 여기에 검은 쌀로 지은 밥을 도시락에 담아 내놓는 가격이 5,000원이라는 사실. 진짜 좀 가끔씩 미안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카드 내지 말자고 그래요. 그냥 저희 돈 벌어서 내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한 6,000원, 7,000원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장님. 5,000원 하면 사람들한테 느끼는 느낌이 이제 싸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심리적인 가격 거부감도 없고 조금 더 쉽게 저희 가게를 좀 찾아오실 수 있는 장점도 되는 것 같아서. 이열치열 칼칼한 김치찌개로 든든한 한 끼를 채우는 사람들. 김치찌개를 맛보고 싶다고요? 하루 100인분! 서두르지 않으면 늦어요. 얼큰한 김치찌개였습니다. 줄지어 이곳을 찾는 손님들. 여긴 어떤 메뉴가 있을까요? 빨이 너무 싫어. 냉면, 냉면, 냉면. 시원한 육수에 쫄깃한 면발로 손님들 끌어모으는 냉면. 평일날 한 600그릇. 주말에는 한 1,000그릇이나 나왔지. 이 집은 왜 이렇게 장사 잘 될까요? 제가 너무 잘생겼어. 사장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곳을 대표하는 메뉴는 따로 있다는데요. 비빔냉면이에요? 육회냉면이요. 육회 비빔냉면. 어머, 부드럽게 녹는 육회와 그냥 회냉면 말고 육회냉면인데요. 하루 딱 50인분 판매량이 정해져 있다는데요. 왜 50그릇인가요? 조금 더 많이 하면 더 남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도 팔아봤는데 네. 그렇게 팔면은 무조건 재고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람 욕심이 재고가 생기면 함부로 못 버리게 되더라고요. 재활용하게 되죠. 조금 덜 남더라도 딱 최대한으로 야, 멋진 분이네요. 신선도 유지할 수 있는 시간 안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냉면과 육회가 잘 어울릴까? 걱정되신다고요? 일단 한번 드셔보시면 육회도 맛있고 냉면도 맛있고 손이 간단게요. 아우 맛있겠다. 아우 입맛 돌겠어. 육고기가 들어간다 그럼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드럽고 고기 맛이 고소하고 맛있고 한정판이라서 빨리 와야 되고 그리고 또 한정판이면 또 더 이렇게 구미가 당기잖아요. 육회 냉면의 생명은 신선한 고기에. 원칙은 하루 50인분의 재료를 매일 준비하는 겁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고기는 기본! 보세요, 요게 바로 한우 1플러스 등급입니다! 부드를 바로... 육회로 쓰이는 부분 중에서도 부드러운 부분인 설기살을 사용한다는 사장님! 그 중에서도? 그 설기살 중에서도 좀 더 부드러운 앞부분만을 사용한다는데요. 50인분의 고기를 썰어 진열장에 진열하는 것도 사장님의 원칙입니다. 손님도 직접 확인하고 자기가 드시는 음식이 믿을 수 있는 음식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